우와! 안녕하세요, 장호진입니다. 저번 영상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? 이번 영상편은 스텝편 준비했습니다.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10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시죠! 일단 스텝은 탁구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. 스텝이 잘 되면 공의 범실 확률도 줄일 수 있고 또 내가 한 단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술이니까 잘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스텝을 하실 때 리듬이 굉장히 중요해요. 리듬을 타시지 않는다면 반응이나 아니면 내가 사이드로 움직일 수 있는 보폭이나 이런 것들이 좁아지기 때문에 리듬 정말로 중요합니다. 그리고 스텝 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뒤꿈치가 땅에 닿으시면 반응하는 속도나 또 내가 공이 멀리 왔을 때 쫓아갈 수 있는 폭이 작기 때문에 꼭 엄지발가락에 힘주시고 뒤꿈치는 꼭 떼신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리듬을 타주셔야 왼발도 가실 수 있고 오른발도 반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리듬 그리고 뒤꿈치 떼시는 거그두 개를 많이 주의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시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뱅뱅뱅! 노. 제가 앞서 쇼트 하나, 화 하나 했을 때 여기서 두 다리가 계속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. 근데 여기서 아마추어 분들 실수하시는 게 저는 분명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중심이 올라오는 중심인데 아마추어 분들 보시면 이렇게 죽는 중심들이 많아요. 그러면 다음 공이 왔을 때 멀어지거나 준비가 안 되겠죠. 그러니까 항상 공이 오기 전에 다리를 먼저 움직이 주셔야 쳤을 때 다음 공이 바로바로 준비가 되고 반응이 되기 때문에 항상 공이 어디 떨어지고 다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예측을 먼저 해주시면 다리도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예측 두 번째는 다리가 스윙 먼저 하기 전에 다리가 먼저 가서 해주기 그두 개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시청하시는 구독자 님들도 꼭 주의하셔야 될게 리듬 이렇게 리듬 타시는 거예요. 이 리듬 타시는 게 어렵다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시지 말고 한 코스에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리듬 타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뛰듯이 뛰는 느낌으로 해서 하나 치고 뛰고 하나 치고 뛰고 이거부터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리듬 타는 게 자연스럽게 되니까 하나 치고 뛰고 하나 치고 뛰고 이런 식으로 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중심 이동도 같이 되면서 리듬도 타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 화백 했으니까 이제 쇼트 하나, 돌아서서 화 하나, 그 다음에 포핸드에서 포핸드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도 기본적인 스텝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제가 또 설명해드리고 간단하게 팁 같은 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0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앞서 시범을 보여드렸다시피 이 스텝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. 그치만 이 스텝이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합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텝입니다. 사실 그 고수분들이나 뭐 일부 선수 출신 분들은 이런 스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. 뭐 솔직히 선수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선수들은 대부분 하고 뭐 이렇게 끝내는 경우나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
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작게 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땐.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에는 쇼트하고 이 화했을 때 이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잘 돌아오시기만 해도 정말 경기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텝 정말 많이 많이 연습하시고 많이 익히시다 보면 경기할 때 정말 수월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보면 하나하고 돌았으면은 중심이 왼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스텝은 반대로 하고 먼저 왼발에 중심을 줬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야 내가 제자리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돌아섰을 때 왼발에 먼저 힘주고 지탱했다가 맞는 순간에 오른발 싹 들어오셔야 내가 제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공이 일로 오든 다시 또 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거 생각하셔서 왼발에 먼저 힘주고 오른발로 그 다음 내 제자리 그거 생각하셔서 하면은 정말 좋은 팁이고 좋은 스텝으로 경기를 운영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!